대전의 동서교육 격차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죠. 더 나은 학습 여건을 찾아 신도심으로 이주를 해야 하나 학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지역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봤습니다. 금채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전 지역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4년 전보다 1,500여 명 줄어 13,300여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서구 유성구에서 298명이 줄어든 가운데 원도심인 동구, 중구, 대덕구에서는 1,259명이 감소했습니다. 원도심에서만 감소 인원 전체의 80%를 차지한 겁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원도심 지역을 떠나 학원가가 몰려 있거나 교육 환경이 비교적 우수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성, 세종 등 신도심으로 이사를 많이 가다 보니 학생 수가 줄고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로 열악한 것 같습니다. 저희 동구가 다른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좀 많이 그 인프라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시설 이런 거를 좀 확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 지역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천동 3구역은 2024년까지 도시 재생되는 지역에 3,400여 세대가 입주를 앞둔 상태였지만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오히려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그 교육부나 이 교육청에서는 원래 있는 학교들을 활용해라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먼 거리를 통학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 때문에 사실 다시 이런 학교가 가까운 쪽으로 이주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청과 협의하고 교육부에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어떤 새롭게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맞는 생활권에 맞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 강조해왔고 지역 정치권과 함께 동구는 지난해 10월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천동중학교 신설에 대한 의지를 알려왔으며 지난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2개 학급 580여 명 규모로 2027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학교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훨씬 새로운 교육의 모델, 정말로 이 원도심이나 대전 전체의 교육을 강화하는 새로운 학교의 그 모델과 비전을 만들어가면서 이 학교를 만들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공백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했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 대전의 교육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기도 이 천동중학교를 통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 공공 인프라도 추가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공교육 외국어 기관인 글로벌 아카데미와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설립 등이 순항한다면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원도심 지역에 필요한 교육시설이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학교폭력이나 학교 주변 유해 환경에 관한 대책도 꾸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동구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 아끼지 않도록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발전으로 발생한 지역 교육 격차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풀어야 할 사회적 숙제입니다.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정책 실현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한 학습권이 보장되길 기대합니다. CNB 뉴스 금채윤입니다.